대법원장 공석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.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어 사법부 공백을 메꿀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그가 걸어온 길부터 법조계 반응까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스터 소수의견, 원칙주의자, 선비법관. 지난 8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.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 33일 만에 이뤄진 지명.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.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이번 국회 인준 통과도 수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과거 다수 의견에 반하더라도 꿋꿋이 자신의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립니다. 이 같은 그의 성향은 과거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9대4 무죄로 판결한 사건. 당시 조 후보자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,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같은 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에서는 원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2020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. 이러한 판결로 미뤄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.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 여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조 후보자가 훌륭한 인품으로 법조계 신방이 두텁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겁니다. 또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직을 택한 조 후보자는 정관예우 논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. 반면 야당에서는 기준과 원칙에 맞는다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러나 후보자를 연달아 퇴짜 놓기는 야당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. 그렇다면 법조계 반응은 어떨까?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룹니다. 평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다 좋더라고요. 교과서에 나오는 탄사상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변호사 협회에서 또 추천한 분이 돼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평이 좋습니다. 지난 뭐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도 높은 비율로 이제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난히 될 것 같다는 뭐 의견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조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변수는 나이입니다. 조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2027년 6월 대법원장 정년인 70세를 맞게 돼 약 3년 반 만에 법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잔여 임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. 현재 시급한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추락 등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. 생각보다 임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사법 행정이나 뭐 그런 게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. 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사법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사법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시행하면은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미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. 조 후보자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 조희대 코트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.